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를 따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중간중간 필요한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매년 음력 2월에 전라남도 진도군 고금면과 의심면 사이에서 바닷길이 열리는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서 저기 섬 보이는 데까지 지금 바닷물이 완전히 다 차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길이 납니다. 한 시간에 걸쳐서 약 2.8km 여기 폭은 약 40m 정도의 바닷길이 열렸다가 도로 닫혀요. 조금 이제 한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바닷물이 다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 1년에 50만씩 저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세계가 놀란 현대판 모세의 기적. 진도 신비의 바닷길. 진도의 바닷길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원조 모세의 기적인 홍해의 바닷길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막히고 사막으로 막히고 애굽의 군사들에게 막 둘러싸이고 그리고 홍해에 막혀서 그들은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치에 그들이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도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사방이 꽉 막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옴싹달싹 못하는
그러한 궁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삶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기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위기 중에 부르짖으라.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올 때에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근데 여기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고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 사실상 그들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된 것은 애굽을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홍해까지 온 거예요. 결국 그들이 지금 사방이 둘러싸인 그곳에 온 것은 자기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자리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무국구식으로 우주를 통치하거나 인생을 인도하거나 세상 역사를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을 이 코너로 몰아붙였는가?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뭐로서? 섭리로서 히브리인들을 어떤 가운데로 했다고요? 산들이 막히고 그 다음에 앞길에 홍해가 가로놓인 곳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들에게서 영원히 원수들을 제거해버리고자 하셨다.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든지 바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냥 갔으면은 그들을 그동안 괴롭혔던 애굽 군사들,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 군사들을 제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인도는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원수들을 뭐 해버리려고? 제거해 버리려고.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도 그들을 뭐 하실 수 있었다? 구원하실 수 있었으나 두 가지가 나와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믿는 그들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택하셨다.
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범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나에게 비춰진 빛을 따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건 뭘 생각하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목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이 아수리아, 여기 이제 북쪽에 아수리아가 있어요.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가장 이 전체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가 이 아수리아예요. 그때는 바벨론은 여기 작은 나라로 있었습니다. 이 아수리아가 예루살렘을 히스기야 왕 당시에 침략을 해요. 산헤립이라는 아수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당시 아수리아는 이 지역에서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가공할 군사력으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면서 항복을 유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아수리아가 지역 나라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동안에 그각 나라에도 무엇이 있는가?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신들도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나라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아수리아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아수리아의 산헤립이 내가 모든 주변 나라를 정복해 나갈 때 어느 신도 나를 막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뵐수 있겠느냐? 금방지게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도전하고 모욕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성벽을 증축하고, 그 다음에 성 밖에 있는 샘물을 끓여들여서 성 안에 물이 있게 하고. 근데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이 히스기야 터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도리를 다한 다음에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부르짖는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결과 자, 이사야 37장은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37장. 히스기야와 백성들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최강의 군대인 아수리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37장 36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뭐밖에 없다고? 시체뿐이라. 혼비백산한 이 아수리아의 산헤립 왕이 급히 떠나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풀고 퇴각합니다. 어디로 가는가? 아수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이제 가는데, 38절에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리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누구에게 죽었어요? 두 아들에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고 비난한 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자의 최후요. 하나님께서 천사 몇 명을 동원했다고요? 천사 한 명을 동원했어요.
근동 지역의 최강의 군대인 아수리아 대군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 한 명 동원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모든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뭐냐? 시편 18편 6절에 읽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음.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살러 온 게 아니고 여리고로 지나가신, 지나간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겨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자, 한 거리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보면은 두 번 다시 예수님께서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한 다음에 더 이상 예수님은 여리고로 방문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의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어요. 길에 앉아서 깡통 내놓고 그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소 하는 그러한 구걸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맹인들은 어디가 발달해요? 귀가 발달해요.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 발달합니다. 근데 예수,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그에게 들립니다. 주변에 많은 문둥병자들과 중풍병자들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치료했다는 이야기를 바디메오는 그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 속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때 하는 표현이 뭡니까? 귀가 번쩍 뛰었어요. 귀가 번쩍 뛴 겁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아, 여기 보세요.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he began to shout.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있는지 모르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나가는데 그냥 조용히 소리쳐가지고는 자기에게 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 그리고 오늘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나는 영영 이 거지 신세에서 이 맹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를 보세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꾸짖어.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으면은 군중들이 웅성거리고 지나갈 때는 웬간히 소리쳐봐야 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면서 예수님 주변 옹이하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으면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왜냐면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이 사람은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왜 이리 날리고 했는데 들치만척 하니까요. 여러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잠잠하라 하되 어떻게 한다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환자들이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읽고 치료해 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가다가 더 크게 소리 지를 때에 제자들 보냅니다.
누가 저리 소리를 지르노? 뭔가 자연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고요. 한 사람이 와서 바디메오를 툭툭 치면서 예수님이 늘 오라고 부르신다 할 때 어땠을까요? 와, 성경에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서 오라 한다 벌떡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할 때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영어성경을 보세요. 치료했다. 그가 곧 포기되어 예수를 기대서 따르니라. 울부짖는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울부짖는 기도는 그냥 아무나 소리만 고래고래 짓는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울부짖는다 하는 것은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은 살 길이 없다는 절박함, 간절함. 거기에서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세요.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지만 제 기가 먹을 수 있는지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울부짖는 기도를.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해법이 없고 탈출구가 없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 울부짖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건지리니 하는 게 여기에 deliver 구원한다. 내가 너를 여기 환난 날 고통 당할 때에 힘들 때에 내가 너를 들리고 건지리니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애타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기억적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니라.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맞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의 위기와 궁지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그 일은 내가 네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것, 내가 예상한 것,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 믿고 간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전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하나님 응답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여기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물에 안 빠지면 빠져 죽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길을 냈으니까 그렇게 가라고 하시지를 않았어요. 아직은 물이 넘칠되고 있을 때에 모세에게 뭐라고 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뭐하라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홍해 길이 열려 백성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미리 다 해놓고 그냥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길이 열려요. 미리 모든 것이 다 길을 열어놓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나중에 제 잘난 맛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망각해버려요. 하나님이 미리 길을 열어놓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에 붙잡고 나가는 것만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 그냥 몽창 주실 수도 있어요. 일주일씩 한 달씩 먹도록 귀찮지 않게. 근데 귀찮게 뭐요? 매일 나가서 그대로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그때 대학이 뭐 일용할 양식이야. 평생 먹고 남을 뿐만 아니라 내 자손 10대까지 먹고 먹을 걸 주십시오. 이렇게 좀 통 크게 기도하라 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하라는 이야기요?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도와주신 은혜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놓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길은 중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끝까지. 종종 문이 닫혔을 때에 열어볼 생각도 하지도 않고 문이 잠겨버렸네 하고는 주인 오기를 기다리는데, 근데 오늘 10시 안 잠갔는데 푹 열고 들어가잖아요. 끝까지 가보라. 끝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쯤 하다가 살려라 때려치워라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 왜? 끝까지 가야 그곳에 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 아멘. 1980년 제가 대학 2학년 때에 여름방학 때 신학과 1학년 후배 두 명하고 다른 여학생 두 명하고 미니 봉사대를 조직해서 충청도 음성이라는 곳에 봉사대를 갔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전도회를 하고 낮에는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마치는 토요일 저녁에 그 교회가 약간 언덕 빠져 있었는데 교회 뒤에 언덕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촛불 헌신회를 할 계획을 이제 세웠습니다. 한칠 오후에 순서를 준비하는데 장대비가 쏟아져요. 억수로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밖에서 저녁에 이제 촛불 헌신회를 할 가망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구나 하고 그냥 바꿔버렸을 텐데 신학생 1학년, 2학년 무대복 믿음을 가진 시절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비가 그쳤고 기도하니까 비가 3년 반 동안도 안 왔는데 오늘 우리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자 하고는 토요일 오후에 준비를 하다가 각자 흩어져서 함께 그룹 기도를 한 다음에 흩어져서 개인 기도를 했어요. 저도 이제 교회 여기 단상 뒤에 와서 기도를 하고 방에서 준비하는 가 보니까 후배 두 친구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여학생 두 명이 침례도 안 받은 아이들이 이제 따로 왔기 때문에 기도도 모르고 둘이서 기도하다가 한 2, 3분 하다가 더 기도를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신학교 1학년, 2학년 따로 왔더만은 비가 저리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저녁 집회 야외 헌신을 위해서 비 오지 않게 기도한다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친구도 어디 갔냐 하니까 저 뒤에 묘지에 지금 둘이서 일부러 우산도 안 쓰고 가서 비를 철철 맞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제가 봤어요. 둘이서 물에 빠진 새양지처럼 둘이서 비를 철철 맞아가면서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불쌍한 생각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후배가 둘이서 비를 철철 맞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우산 던지고 같이 비를 맞으면서 기도하는데 두 여학생이 찾으러 간 강사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둘이서 우산을 쓰고 찾아왔어요. 보니까 세 명이 비를 철철 맞아가면서 엉엉 울어가면서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엘리야의 기적을 주십시오 하고만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여학생들이 또 기가 차가지고는 같이 또 무릎을 꿇고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지막 마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은 빗소리가 좀 살 작아져야 되는데 비가 몸에 맞는 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아. 눈을 뜰 수가 없어. 눈 떠서 계속 비와 버리면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또 비를 더 맞았어. 이제. 그럼 후배들 툭툭 치면서 이제 가자. 요 정도로 우리가 우산 쓰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비를 혼빵 맞아가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열이 가지고 틀림없이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테니까 믿음으로 그대로 저녁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자 하고 그대로 와서 이제 준비를 다 했어요. 교인들이 시골 교인들 한 10명 오고 전도회 참석한 구도자들이 이제 몇 명 참석하고 일부 교회에서 이제 간단한 시간을 갖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제일 앞에 누가 서야 되겠어요? 시골에 목탄이 목사도 없는데 전도회 강사가 제일 앞에 서고 전도회 1학년 후배들하고 2학생 뒤에 촛불 들고 교인들이 이제 줄을 서는데 믿음으로 나가자니까 교인들도 의아해가지고 이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밖에서 지금 헌신이 한다고 이 학생들이 와서 그러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제일 쫄이는 사람이 누구요? 네, 제가 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세게 하긴 했지만 발이 떨어져야지 비가 좀 살살살살 줄어야 따르십시오 하고 나가야 되는데 비가 여전히 주룩주룩 오는데 앞에 서가지고 이거 주여 오늘 진짜 곤란합니다. 주여 어찌하오니까 갈등을 겪으면서 몇번 발을 옮기려 하다가 조금 더 기다리고 비가 좀 살살 줄어들면 딱 나가면서 따르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뭐 여전히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따르라고 해서 나갔는데 비가 그칠 사이 없이 계속 비가 와버리면 그 구도자들 어찌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 교인들은 혹시 예하더라도 아니 이 구도자들은 몇 사람 와가지고 믿음 배웠는데 나가서 계속 그들 속옷도 준비하지 오는데 따라와가지고 헌신이 한데도 따라와가지고 옷만 비만 다 젖었다고 해버리면 이 사람 교회 나올 길이 영영 없으니까
재창피 당하는 것은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이야, 마음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심호흡을 딱 한 다음에 주님 제가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비가 딱 그치게 해주십시오. 세게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는 발을 딱 내딛었어요. 아, 여전히 비가 쏟아져. 자, 여러분 촛불 비에 앉아서 다 손을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고는 감사가 앞에 나가니까 다른 사람도 다 응급결에 이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 사람이 그 문을 나서는 순간에 빗줄기가 갑자기 찾아들기 시작하면서요. 거짓말처럼 그 쏟아지는 장대비가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조금 있으니까 비가 딱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훼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거기다가 다 개인 촛불을 하나하나 꽂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고 십자가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헌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그들 앞에서 조금 전까지 그렇게 쏟아졌던 비가 서서서서 찾아들면서 뚝 그치고 그 헌신의 한 시간 할 동안에는 하늘이 짙게 구름이 찌어있는 상태에서 한 시간 마치고 다 교회 딱 들어오니까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어떤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간절한 기도, 울부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열렬한 기도, 성부를 그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들어주셔요. 그리고 두 여학생은 거기서 감동을 받고 영적 충격을 받고 돌아가서 두 여학생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으로 둘러 있고 매우 어려운 듯이 보이는 때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앞에 놓인 절박한 멸망과 뒤에 있는 결박과 죽음이 상상된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낙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하란다고? 분명하게 전진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길이 평탄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었다. 길이 평탄해질 때 기다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앞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비록 우리의 눈이 어둠을 뚫지 못하고 우리의 발에 차가운 물결을 느낄지라도 어떻게 하라?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인간이 궁지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읽습니다.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어라.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어라. 백성들을 홍해로 이동시키는 명령을 내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1절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홍해에 길을 내어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은 곧 이어 그들을 추적하는 애굽 병사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그 다음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들은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또 하나 남아있는 장애물이 뭐냐? 애굽의 군사들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다 홍해에 출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앞에서 3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뭐했다?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의 길이 열리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에도 길을 내신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계속 뭐예요?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길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하는 대신에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주의 능력은 나타나 문제는 해결되고 아멘. 위기는 극복되고 아멘. 장애물은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에 능하신 주님을 더욱 믿고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앞에 닥친 홍해물을 향하여 나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길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길 되시는 우리 예수님, 날마다 우리 뒤에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속삭이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은 내 주변에 도울 사람 아무도 없고 모두가 떠나가 버리고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에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때에 있는 곳 하늘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하여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고 남은 인생을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가지 사연과 삶의 문제를 안고 오늘 이곳에 나왔지만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붙드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